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우모 씨가 강릉에서 전기통신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모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100억 원대 사업을 받아서 이 하도급을 다시 줬는데, 이 하도급을 준그 자체도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이 100억 원대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하도급 공사를 다 마친 뒤에도 이 회사에 돈을 다 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를 저울질을 하던 2021년 5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거기 그 강릉 지역의 정재계 인사들이랑 만났을 때 같이 동석한 인물로도 알려졌고요. 그 시기에 이제 보도들을 보면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 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나왔던 그 우모 씨,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씨. 최근은 아니죠. 그거는 그 작년이죠. 작년에 저기 취임 직후죠. 취임 취임 직후. 직후에 이제 우씨 아들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로 들어간 것까지 이제 파악이 돼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씨 아들은 지금은 네, 어디 제가 떠났나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상태고 뭐 최근에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 들리더라고요. 나왔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건가요? 근데 네. 이쪽 업체에서는 그 주장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양쪽의 우시 주장이 업체에서는, 우시 업체에서는 뭐라고 양쪽 주장이 어떻게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일부 사업을 용역을 줬다. 그리고 이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는 우리는 일부 용역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도급을 받아서 한 거다. 일부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일괄적으로 다 하도급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일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하도급을 해서 그 공사를 우리가 진행했다, 독자적으로 맞습니다. 진행했다 이 얘기가 하도급 업체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시 업체는 그게 아니고 현장 관리, 자재 납품하고 현장 관리하는 영역만 준 거다. 근데 어떻게 실체가 있을 거 아니야? 공사를 한 사람도 있고, 공사에 투입된 기계도 있을 거고, 돈도 나가고, 이런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주장이 이렇게 국가급으로 달라요? 일단은 그이 우씨 업체에서 이 먼저 이제 요 사건 그 저기 이 사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강릉시가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강릉시가 세계교통총회라고 이게 되게 굉장히 큰 이제 학술 대회 같은 건데요. 요 사업을 이제 요이 세계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하고 나서 한 유치를 건가요? 하고 하고 나서 나서 한 거죠. 총한 490억 정도의 이제 사업인데 100억 원대 사업을 이제 받아가지고 요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요 사업을 하면서 또한 60억 원대의 사업을 다시 제한도급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제한도급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제한도급을 준 상황에서 어떻게 용역과 그리고 하도급으로 나눠지게 됐냐?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본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또 모아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시 뭐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 다른 업체,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을 받은 A사를 포함한 A사의 직원들까지 전부 다이 우씨 업체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그 사업을 한 거고 일부만 이 A씨 대표한테 용역을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 납품이랑 그리고 현장 관리 정도의 용역을 줬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영역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히 국과 국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릉시가 발주한 세계교통총회 기반시설 사업인데, 이 컨소시엄을 LG U+가 따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시행 공사를. 그래서 도급을 준 게, 그 다음 도급을 준 게, 아까 말한 정화통신, 이 우시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100억, 그래서 우시 업체는 100억에 따냈어요. 그러니까 자가망 구축 사업이죠. 관로사업입니다. 자가망 관로 사업. 그리고 나서 이걸 100억을 줘서 다시, 아까 이제 하도급 업체 60억 규모로, 공사비 60억 규모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두 계약만 했잖아요. 왜 구두 계약만 했을까요?
일단은 이 과정이 이제 양쪽이 얘는 같은데 네. 이게 하도급을 둘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률 네. 어떻게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도급법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 네.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보면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두계약하고 뭐 해서 용역처럼 하기로 아마 이해관계가 같았을 거예요. 받는 쪽도 그렇죠. 그렇고 네. 주는 쪽도 그랬고 그래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 60억에 구두계약하기로 했는데 48억만 주고 12억을 안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급 업체, 그러니까 받은 업체에서 뿔이 난 거잖아요. 네. 뿔이 나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걸 김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주장이 한쪽은 하도급이라고 주장하고 받은 쪽에서는 그래서 60억이 계약인데 48억만 받았을 12억을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시 업체는 용역이다. 당신들이 공사한 게 아니다. 네. 용역 관리를 한 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이미 다 줬다. 네. 더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야, 그랬는데 김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어땠어요? 누구 주장이 많았어? 이제부터 취재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더 사실관계가 맞았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 하수급 업체죠. 네, 하수급 받은 업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네. 그 관리 근무를 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현장 작업 반장으로 일했던 이제 HC 같은 경우에는 네. 이 A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고 네. A사 감리 뭐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했고 네. 현장에서도 A사 아유 네. 현장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취재를 해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 작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직접 지시를 받은 것도 우시 업체가 아니라 네. 이 A사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A사의 대표를 보고 이제 근무를 한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근무를 한 다른 직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무직에 네. 사무직을 했던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시를 A사 네. 대표에게 받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다. 네네네. 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기간 월급은 그 이제 우시 업체 계열사 간하고 또 있습니다. 네. 거기서 들어왔다라는 네. 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공사가 끝난 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제 공사가 끝났는데 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A사로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금 근무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얘기를 네. 해줬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형태를 취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돈은 근데 그 정화통신이라는 하청을 그러니까 도급을 준 업체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계열사 업체의 계열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데 네. 네. 그러고 나서 공사가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더 안 나오고 지금 이제 그 하청업체로 돌아가서 근무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형태를 띄었을까요? 아까 그 얘기하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네. 하도급이라는 형태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근데 실체는 하도급 관계인데 위장을 해놓고 용역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우시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는 네. 우리가 그 현장을 관리했고 현장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직불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현장에서 사무직을 받던 사람도 결국은 그 당시에 이 우시 업체의 소속이었던 거고요. 네, 네. 돈도 직불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만 두고 보자면 그 서류만 두고 보자면 맞는 네. 말일 수도 있지만 네, 실제 네. 상황을 본다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서 네. 그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 지시나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관리만 했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우시 업체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 우리가 작업을 다 했다. 이게 이제 그 하청업체 공사비 못 받은 업체의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증거도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기에 이제 LG U+가 컨소시엄 사였고요. 이 네. 컨소시엄 사에서 이 우시 업체로 이제 하도급을 줬던 그러니까 사업을 줬던 건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 우시 업체가 공사를 다 진행을 했다면 네. 이 LG U+ 관계자들과 그리고 이 우시 업체 사람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A사 대표한테 매일매일의 일정들을 네. 지시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카톡이 있었습니다. 네. 메일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LG 측에서 LG U+ 측에서 이 공사를 도급을 이제 정화통신이 받았으니까 네.
실제 하덕을 못 주니까 정화통신이 공사를 했다면 네. LG 플러스 관계 정화통신 관계자하고 계속 작업 논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하청을 받은 업체 지금 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업체하고 대표가 하고 카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사 일정도 논의를 하고 네. 지금 그 증거 자료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LG U 플러스는 저기 정화통신한테 도급을 줄 때 이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화통신이 또 하도급을 뜯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LG U 플러스 관계자는 뭐라고 그래요? LG U 플러스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 네. 그냥 거기에 이제 우시 업체에 네, 사람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고 대표님이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네. 대표님이라고 부르길래 그러면 그 정화통신의 대표라서 대표라고 부른 거냐? 그랬더니 네. 그냥 통상적으로 다 대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정화통신 외에 다른 뭐 명함을 준 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네. 본인 회사에 명함을 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공사를 뭐 시키면 대표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공사를 시키면서 일정 논의하고 하는데 어디 소속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정화통신 대표면 알 거 아니에요, 누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뭐 좀 궁색한 해명, 돌려대기 해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뭐 그분의 뭐 말을 그렇게 이제 취재 과정에서 해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기사로 써줬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잖아요. 네. 네. 그냥 통상적인, 대표님은 통상적인 호칭이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하도급을 준 게 밝혀지면 네. LG U+랑 그리고 정화통신 모두 제재를 받을까 봐 그 LG U+도 시행사죠. 그러니까 네, 시행사인데 네. 이 예를 들면 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정화통신에. 네. 근데 도급을 줬는데 그 도급 받은 업체가 또 하도급을 줬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는 시행사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행사도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 시행사가 이제 하도급을 재하도급을 그 주는 네. 그 과정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요 네. 이제 A사 네. 대표의 네. 말입니다. 네,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공사 일정을 네. 그 지금 문제 제기한 업체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했잖아요. 모를 그렇습니다. 리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발주처는 강릉시잖아요. 네. 발주처이기 때문에 발주만 하면 또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 총 관리 감독 이게 책임은 강릉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강릉시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요 알았다면 네. 관리를 하는 그 네. 책임이 있는데요. 네. 강릉시는 요 내용을 공사가 끝난 뒤에 네. 여러 업체들이 민원을 넣으면서 이제 파악을 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공사 대금이 밀려 있다면 그 내용을 줘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결해 주라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해줬다고. 그 어디다 얘기를 한 거예요? LG U+랑 그리고 이 정화통신 요 부분들에다가 그 업체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릉시도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공사 그렇죠. 대금을 정화통신이 안 주고 있다는 부분을 네. 인지한 거잖아요. 공사가 완료했는데 완료한 데 대해서 그 정당한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해결해 줘라 네. 라고 촉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네. 꽤 오랫동안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러니까 돈 관련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미납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사비 미납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네. 지난해 9월에 끝났으니까요. 네. 끝난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남으면 안 되니까 네. 이 미납 대금과 관련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뒤에 그러면 그 반론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 이제 정화통신 쪽에 네. 반론이라고 그 울지 업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러니까 양쪽 주장은 이랬는데 우리가 취재 과정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하도급이더라, 네. 실체가 하도급이더라 이렇게 파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지금 그러면 반론이나 해명 얘기를 입장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정화통신에 제가 이제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네. 혹시 이 불법 하도급 관련한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네. 했더니 그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해서 전화는 그냥 그 끝났고요. 정화통신 네.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 하도급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지금 이 업체에서는 돈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뭐 하도급을 준 적은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 돈이 다 나갈 건 나갔고 네.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용역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용역 관리뿐이었다. 근데 무슨 공사비를 달라 그러냐. 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 그 구체적인 거는 LG U+, 그러니까 네. LG 관계자들이랑 얘기해라. 네. 나랑은 네. 얘기할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LG U+ 관계자하고 얘기하니까 U+ 관계자는 그건 부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하청 받은 업체 대표하고 네. 이랬다는 건 부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종합통신 관계자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빠져나간 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궁색한 해명으로 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LG U+ 본사에 네. 제가 이제 질문지를 남겨놨는데 어젯밤 아, 네. 늦게 이제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아 기사 나간 다음인데 그러면? 예, 네. 그 기사 나갈 때쯤에 네, 전화가 네, 와서 네, 네. 나간 다음 전화가 와서 네. 그 이 정화통신과 LG U+ 간 계약서는 계약이 끝난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 네.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 그래서 확인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LG U+하고 정화통신하고 관계 그 예, 컨소시엄에서 네. 이제 계약을 했던 그 공사를 했던 내용들은 아니 근데 하도급을 주는 거는 그 계약서에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도급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데 계약서에 뭐 저는 네. 없다고 보는데. 네. 근데 네, 관련된 네. 내용들을 얘기를 해줄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계약서에다 불법을 서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다 하도급을 주겠다. 네. 이런 쓸 리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좀 그 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계약 내용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 씨한테도 저희가 문자를 남겨서 네. 한호급을 한 것인지 그리고 네. 이제 12억 정도를 못 받았다고 A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그럼 추가적으로 나올 소식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한다니까 좀 예, 봐야 되잖아요. 내용들도 네. 저희가 파악을 좀. 근데 우리가 취재한 대로라면 공정위에서 이 불법 하도급으로 결론을 내리겠죠. 그렇죠. 근데 네. 물론 아직 공정위 조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접수돼 있는 상태고 조사에 착수가 돼 있나요? 네, 조사는 지금 착수를 하고요. 네. 그 여기서 이제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하고 그 네. 이후에. 관련해서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나면은 뭐 분쟁 조정부터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